김정현, 아내 김유주와 졸혼 선언. 26세 결혼한 아내의 자유주구파. 결혼 9년차 사랑꾼 부부 배우 김정현과 그의 아내인 김유주가 졸혼을 선언했다. 평소 아내밥으로 소문이 자자한 김정현이 갑작스런 졸혼 선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도 그럴 것이 김정현은 첫눈에 반해 결혼한 아내 김유주를 향한 닭살 애정을 과시해온 프로 사랑꾼. 아직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것은 물론 아내의 애칭인 우리 다람이만을 외치며 활불출 애처가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신랑이 끝에 아내를 집 밖으로 내보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현, 김유주 부부는 오는 14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MBN의 신규 관찰 예능 따로 또 같이 부부라이프 졸혼 수업을 통해 졸혼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정현은 리포터 시절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골인했다면서 육아에 지친 아내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싶었다. 아이를 키우느라 본인의 삶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졸혼이란 것을 한번 경험해보면 어떨까 생각됐다고 그 이유에 대해 털어놨다. 이에 아내인 김유주는 와이프가 없는 일탈을 꿈꾸는 거 아니냐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안겼다는 후문이다. 김정현의 아내인 김유주는 26세에 결혼해 집안일과 육아에만 전념해온 상황. 과연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로만 살아온 그녀는 결혼 후 처음으로 갖게 된 자유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또 7년째 초보 아빠인 김정현은 딸 아이니와 함께하는 독박 육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14일 밤 11시 첫 방송되는 졸혼 수업에서 공개된다. MBN 졸혼 수업은 말 그대로 스타 부부가 졸혼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방송은 부부가 서로의 체온 36.5도가 그리워질 시간 365시간 동안 졸혼 라이프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결혼 생활로 잠시 잊고 살았던 각자의 소중한 인생을 찾아보고 자신들만을 위한 새로운 부부 관계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또 졸혼 시대, 진정한 졸혼 라이프에 대해 배우는 것은 물론 따로 코스 같이 코스 등 각각의 졸혼 수업 코스를 이행하며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배우자와 더불어 가장 나답게 사는 법을 일깨울 전망이다. 여기에 스타 부부의 욜로 라이프를 살펴보는 재미까지 더해져 시청자들의 오감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졸혼이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의 신조어로 이혼, 별거와는 다른 개념이다. 혼인 상태는 유지하되 부부가 독립적으로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